네, 시작하기 전에 아, 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오늘은 남자 헤어스타일링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손질을 안 된 머리를 처음 공개하는데 자연스러운 고데기 기법을 해볼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는 에센스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전 지금 이 제품은 누시도엘 아르곤 오일, 아르간 오일 가져왔는데 저 일본에서 구입했는데 염색을 상한 머리에 좋은 것 같아요. 좀 오일 성분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살짝 바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제 온도는 머릿결이 너무 상하신 분도 200도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머리가 탄단 말이야. 그래서 160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으로 생머리를 세팅 안 된 머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일을 바르면은 열에 보호가 되잖아요. 일단 끝쪽으로 해서 상한 부분 위주로 더 많이 발라줘야지. 남자 머리는 이 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섬세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단을 많이 떠야 돼. 제일 안쪽 단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거 좀 나 옆머리부터 하거든 나는. 여기 남은 그 오일을 여기다도 묻혀놨어. 중간중간 바르면서요 저는. 근데 이게 머릿결이 좋으신 분들은 떡이 질 수 있으니까 이건 쓰시지 마시고 꼬리 빗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빗질만 하고 그냥 할게요. 안쪽부터 차분하게 뿌리를 살짝 살려주고 내려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된다. 뿌리를 살짝 꺾어주고 내려주세요. 너무 꺾으면은 꺾여요. 다음 단 넘어갈게. 열을 160도나 150도 정도만 해야지 염색머리는 타요. 그리고 고데기는 제가 제품 이름은 이거는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렴한 거보다는 적어도 한 7만원 이상짜리를 그 머리를 해야 돼요. 그 미용 전문점에 가시면은 그 샵에서 쓰는 용은 사셔야지 오래 쓰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남자분들은 더 고데기 하기가 더 까탈스러워요. 왜냐면 이 층들이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머릿결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샴푸, 아니 뭐지, 드라이만 그냥 말려도 그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요거 보세요. 지금 윤기가 또 나죠. 왜냐, 이게 왜 윤기가 나냐면은 오일. 오일 꼭 써줘야 돼. 에센스를 두 가지를 써야 돼요. 그 단백질 에센스를 일단은 머리 감고 바로 발라요. 그럼 단백질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머리를 말린 다음에는 아르간 오일 같은 걸로 두 번을 쓰면은 머릿결이 좀 덜 상해요. 이게 열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뭐 좋아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잖아. 머리 타입마다 달라요. 그거는 떡이 잘 지시는 분들은 너무 오일 성분이 많은 걸 하면은 떡이 져요. 그런 분들은 오일 타입을 쓰지 마시고 노션 타입이나 이런 걸로 살짝 바르셔도 되고. 근데 이거를 바를 때 뭉탱이로 쪽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얇게 얇게 발라주면은 그래요. 이 구렛나루도 잘 펴주고. 너무 일자로 펴주면 살짝 자연스럽게 볼륨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펴시면 안 되고 약간 너무 꺾으면 기역자 되니까 안 되고 이렇게. 이거를 제가 왜 오일을 바르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오일을 바르고 고데기를 하면 윤기가 생겨 더욱. 근데 아주 소량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 차분해지는 역할도 해. 나같이 근데 숱이 많고 머리는 상했는데 숱이 많은 사람은 발라도 좋지만 숱이 얇고 숱이 없는데 오일 에센스를 바르면 더욱 좀 너무 떡져 보이고 그럴 수 있다. 이제 앞머리, 중요한 앞머리. 평소에는 머리 말리는데 오래 걸려요. 그 머릿결이 상하실수록 머리 수분감이 안 빠져갖고 말리는 30분 고데기 하고 하면은 1시간은 걸려요. 약간 뿌리를 안 보이게 하려잖아요. 여기 그 가르마를 조금 이렇게 내려야 돼.
이거 그냥 앞에서 안 보여. 봐봐, 이제 표정이 밝아지잖아.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렇게 앞에까지 됐고요. 뒷머리만 이제 하면 될것 같은데. 뒤에는 요로 뒤에도 이만큼 따야 돼. 뒤에가 빡세지. 일단 뒤에는 지금 머리가 제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살짝 말라서 할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말아서 해.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더 자연스러워. 머리 묶은 것 같지? 여기 이거 납작하면 안 이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각도 살려서 해주시면, 안쪽 단은 좀더 그렇게 해주는 게 밖에서 봤을 때더 튀어나와 보여. 이렇게 볼륨 있게 보여. 그러니까 안쪽 단은 조금 더 꺾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볼륨을 많이 줘서 하면은, 내렸을 때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웃겨 보이지만 볼륨을 이렇게 많이 줘서 고데기를 했고, 겉단을 딱 내리면은 이 볼륨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일자로 안 내려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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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옆에 딱 붙으면 얼굴이 커 보여요, 여러분. 이 부분을 살짝 살려주세요. 제 머리가 약간 남자 머리치고 좀 길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숏컷 같은 분들 좀 응용할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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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세요. 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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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멋지 멋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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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모기 멋지 우후. 왜 이러는 걸까요? 오케이, 끝. 1단계 염색으로 상한머리 고데기 하기 끝. 치마이.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이거 어쩔 거야? 제가 트리트먼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트리트먼트가 원래 바르고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츠바키 일본 제품이거든요. 프리미엄 리페어 마스크 츠바키. 네,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0초 헤어 클리닉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판매하는 거 같지 않니? 맞아. 여기를 제가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진주 단백질, 노얄 젤이, 네, 동백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랍니다. 주 1, 2회만 사용해도 머릿결이 반짝반짝 개선된다고 합니다. 잘했어.